임소연님께서요, 토요일 코너 있잖아요. 토크토크 뮤직토크, 티키타카 뮤직토크. 오늘 오전부터요, 하루 종일 팟캐스트로 들었습니다. 사무실이라서 대놓고 웃지는 못하고, 콧구멍만 벌렁벌렁벌렁 했더니 코가 땡겨요. 제재 언니 음악 느낄 때마다, 아우, 나 미쳐. 미쳐, 미쳐. 할 때마다 웃겨 죽어요. 하셨는데요. 아, 진짜 미쳐서 말씀드리는 거죠, 그건. 네. 예. 아우, 나 미쳐, 미쳐. 제재 때문에 미쳐. 아니, 제재 그나저나. 네. 코먹지 말고. 아, 요새 나는 우리 샤디가 왜 이렇게 귀여운지 모르겠어요. 왜? 언니 진짜 요새 왜 이렇게 귀여워요? 귀엽다니, 나 섹시녀야. 저 워딩 좀 봐. 나 귀여운 여 아니야. 아니, 귀엽다니. 나 진짜 두통 지끈지끈. 아니, 이렇게 섹시한 여자한테 귀엽다니. 무슨 소리니? 큐티, 큐티, 큐티. 예, 예. 아니, 뭐야? 지금. 네. 7월 말인 거 알아요? 그나저나?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화제를 좀. 아니, 대본에 써 있잖아. 난 대본에 충실한다고. 7월 말이야, 진짜로. 아니, 8월 달이에요. 시간이 너무 빠른 거 같아. 그러니까 말이에요. 제재도 누구보다 정말 올 한 해 정말 바쁘게 열심히 달려왔잖아요. 그쵸. 난 진짜 제재가 네. 개인적으로 연말에 뭐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. 없으면 내가 만들어서라도 줄게. 아, 지금 마침 그 뭐야 소비자 포럼에서 지금 얘는 투표 중이니까 빨리 들어가서 투표해주세요. 그래서 내가 그거 봤거든요. 거기 후보군이 몇 개 있잖아요. 네. 근데 정말로 내가 그냥 솔직히 말하면은 제재 프로그램이 제일 좋습디다. 좋습디다. 디다디다 좋습디다. 왜냐면 요즘에 정말 많은 분들이 너무 네. 그 문득도 사랑해주시고 하니까. 감사하죠. 예. 정말 아, 뭐 하나 받았으면 좋겠어.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제가 알잖아요. 맞아요. 예. 예. 여러분 들으셨죠? 예. 여러분들 많이 또 참여해주세요. 네. 우리 제재 또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요. 좋습니다. 자, 오늘 같이